아, 늦깨진 토마토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 생각하면서 나도 사서 하는데 수박을 도저히 못 만들겠어. 내가 김도보다 땡 못하는 허적이라. 아, 이 수박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꿀팁 게임 노래를 끄고 패트와 매트 부금을 깔면 수박은 수박이 만들기 힘들어진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수박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살인마 디픽을. 아, 네, 곰발바닥 요리님 5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형 이거 깨고 나서 카페에 김부수박 겜 난이도 상향됐던데 태도씨 나 7시간째 마지막 아 싫어요. 수박 게임은 잘해야 돼요. 부금이 잘못됐어. 형, 빠라밤빰빰 틀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 부금은 용납할 수가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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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십니까? 실력이? 아, 쪽쪽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이 솟아난 것 같은데 이럴 때 바바이즈유 리벤지 하러 가자. 해고 실력 인증하는 거야. 이것이 실력이라는 것이다. 나지 피플 나오는 거야? 아, 형님 감사합니다.
수박이야 게임이야오. 김도원네. 8시 방향에 시없고 철없는 수박. 거의 마이스터라고 볼 수 있다. 수박의 마술사. 디스 이즈 멜론 섹스크. 의심하지 마! 하면 보더니 오늘은 추웠나 보네. 옷 입은 거 보니까 그러셨어. 그러니까 방금 이거 오른쪽에 안 놓고 이제 오른쪽에 안 합치고 왼쪽에 일부러 놓은 거 의심한 사람들, 어?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오른쪽에 잘못 뭉치면은 이렇게 파인애플이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무리해서 왼쪽에 놓은 거야. 그 큰 거를. 그니까 이 테크닉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수박을 만들기 힘들지 않을까. 뭐 우연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나는 이 생각이라는 걸 한다.
실제 진짜 해본 건데 한 줄로 주르륵 내렸더니 그냥 만들어지던데요? 어? 어? 우와! 존나 커! 이 수박 알못들이 또... 어? 체리는 태산이야. 쩟. 망한 것 같다면 섹스를 외쳐주십시오. 2026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 수박게임 국대선수 김도님 안녕하세요. 체리를 죽이고 싶다면 정수리를 내려쳐 주세요. 아,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아, 완벽한 플랜이었는데. 아. 아, 그 2cm가 그냥 아, 2cm가 그냥 이게 나가 버리네 그냥. 이날을 위해서 어둠 닉네임을 만들었다던. 근데 마즈키플 렌더 인정해 줘. 하지 말라면서 실력이 어쩌고 플랜이 어쩌고 하던 분 어디 갔나요? 이게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임이에요. 이 물리 엔진 때문에 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들이 다소 일어날 수 있다. 거의 뭐 이제 수박에 이제 권위자, 수박 권위자라 할 수 있다. 복숭아 얼굴 어디서 봤나 했더니 모정돼지였잖아? 그런가? 아, 그렇다. 수박 메이스터. 수박 메이스터. 역시 수박만한 머리를 가지신 것 같아요. 파이팅. 수박 메이스터. 계산이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요. 수박 그거 그냥 한 줄로 쭉 때리면 나오는 거 아니었? 완전 이는 거요? 형, 왜 사람은 항상 맞고 터져야 겸손해지는 걸까? 유넥스넥스티드 현재 예상치 못한 것들. 배두에이님 어디까지 보신 겁니까? 이지.
농사나 장 볼 때 이렇게 보면 엄마한테 등짝 맞아요. 그건 과일은 항상 밑으로 가게 해야. 최근에 게임 실력 너무 떨어진 것 같다고 자괴감 든다는 스트리머 있었는데 푼돈 쓰시는 거 보니 이분은 아닌가 보네. 아 이게 지금 또 의심이 지금 불거지고 있지. 이런 의심. 아주 불쾌합니다. 아 이거 왼쪽 위로 어떻게 꽉 못 누르나 이거? 꽉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실력이면 다락시장에서 청감을 장사했어도 부자 되겠는걸. 사람은 김도의 플레이에 의구심을 품고 허적이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사실 아니다. 김도는 게 허적이다. 아이고 택이야, 포도를 장바구니 맨 아래 두면 어떡하니? 다 깨졌잖아. 망했다고 생각했나? 아니야. 나의 게임 지금부터 시작이야. 으악! 정수 캐릭터 만드시나 보네요. 촘촘하네요. 좋아요. 나의 게임 지금부터 시작이야. 와 진짜 과일 알차게 담으셨네요. 그래서 얼마라고요? 나의 게임 지금부터 시작이래. 형 시작한 거 어디 갔어? 어? 어? 우와! 어? 세상에 최대한 많은 과일을 담아야 하는 게임인가요? 아 근데 내가 이게 설명을 안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무지함이 너무 그게 달한 거 같아. 안 되겠다. 내 커멘터리 달아줄게. 너무 무지함이 많다. 이 지금 이 방에 이 고수 판단이 어떤 건지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 지는 이어 그냥 눈앞에 거 붙일 생각밖에 안 하는 이 하수놈들이 그냥 그득그득하니까 내가 설명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어 이 집 화채 잘하네. 붙일 수 있다고 그냥 바로 붙이는 게 아니야. 그럼 망해요. 응? 예. 아시겠습니까? 형 왼쪽 상단에 텍스트로 박스에 과일 채워넣는 게임 아니니라고 해놔야 사람들이 무지한 녀석들. 너희들의 무지를 맨날 분산 투자해서 망하고 깨우쳐줘야겠다. 맨날 분산 투자해서 망하고 그래도 난 형 믿어. 아 너무 무지하다 진짜. 뭉툰 그림 그리다 도화지 찢어졌죠? 결국 못 붙였죠? 욕심 그득그득해서 연쇄반이 터져나 터져버렸죠? 커져 넘친다.
딸기 딸기 그래마자 생각하면서 붙여야지. 봐봐 우리 형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아 김도 아저씨 오늘은 잘하는 척 그런 컨셉으로 하시는구나. 어리석은 녀석들! 어딜 감히! 되나면 김도님 눈 감고도 깨는 건데 착하셔서 봐주는 거임 조심하셈. 자 이제는 파인애플 위주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따라라 딸기 따라라 딸기 따라라 이제부터는 빌드업을 잘 해야 돼요. 딸기 따라라 딸기. 정말 계획적인 빌드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계획적으로 해야 돼. 형 정말 대단해. 저 체리는 이제 악성 제거 된 건가요? 완전 계획적으로 해야 돼. 무지한자들! 외계인한테 빨리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았는데 그래 일 잘못 갔다가 그만. 아 지금 말을 할 여유가 없다. 지금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기에는 너무 내용량을 많이 사용하는 게임이야. 위에서 아무리 눌러도 밑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딩돈님의 동그란 두 개의 그것은 뭔가요? 후붓 수박 말이에요 수박. 아 이거 불안한데? 갑자기 솟구쳐 오를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이렇게 불안하지 이거? 가엽고 딱한 자로다. 아 장난 그만 칠게. 그거 해봐 그거. 아, 장난 너무 맛있다. 내가 코멘트를 안 달아주니까 뭐? 뭐? 에 내가 너무 장난 많이 쳤지? 그거 해봐 그거. 아 이제 장난 그만 칠게. 미안. 무료 돈에 53개 채 받았다고 알리세요. 아 내가 너무 장난이 심했지? 되어 넘쳐 흐르고 말았다. 장난이 너무 심했지. 하시죠. 소란스럽군요.
사고랑 떨어진 수박은 안내소로 오시길 바랍니다. 어, 또 이 의심이 지금 도지고 있어. 또 어, 이 나를 의심하는 이놈들이 이것도 나 의심해? 의심하지 마. 저 과일들 보고 깨달았어요. 큰 과일일수록 자성을 띠는 게 분명해서 큰 과일 주변으로 막 존나 비비기 시작함. 파인애플은 왜 분단의 고통을 겪는가오? 모든 사기꾼들은 사기치기 전에 의심하지 말라고 해. 이 게임 보다 보면 물리 법칙인 멕시코 땅콩 법칙인가? 그거 생각나.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 밝혀지지 않은 난제. 잘난 척 눈꼴 시려워도 못 깨면 24시간 동안 이거 하다가 항공문서 쓰고 휴방하니까 빨리 깨길 빌어야 함. 의심이 너무 많다 지금. 나 이 고도의 테크닉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눈먼자들. 어? 도저히 내가 내버려 둘 수가 없구나. 지금 몇 판째 연병 중인가요? 대체 누가 눈먼 거야? 저 파인애플들? 아이.
감 표정이 제일 귀여운데 감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 귀여워. 그래 이거 때려 때려 겁나 때려 이거 때리다 보면 밀린다 이거 된다 이거 밀린 아주 주시하네요. 그래 그렇지 깊숙이 세수들 과일 가게 가서 과일 이렇게 담으면 아저씨한테 혼나고 엄마한테도 혼나니 이러지 말도록 해요. 아 조진 거 같다면 섹스를 외치십시오. 자, 부터. 형 아직 뭐 안 걸려서 절실하지 않아서 아무 말하는 거 같은데. 아이씨, 진짜 리얼 장난 그만할게. 아이씨, 진짜 장난 그만할게. 퍼즐 게임으로 아이씨. 이렇게 꿀잼 컨텐츠 만드는 빙고. 아이씨, 장난 진짜 그만. 아이씨, 장난 스타. 장난이 너무 심했지? 의 심하신 분들 포인트 너무 먹어서 배 터져 죽겠네. 장난이 너무 심했나? 형 눈 맑고 무지해지니까 도리어 포인트가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해명 좀 해주라. 저 김도는 오늘 3000점 표정을 하겠습니다. 김도님 여태 게임 하시는 거 보니까 결과물이 항상 3개가 되는데 뜻이 이놈이나 뜻인가요? 의심하지 않는다. 정배는 그 누구보다도 김도를 믿는다. 난 김도 믿어. 정배에 25만을 넣으며 저 김도는 5판 안에 수박 현황을 못할 경우 바바이즈유 현황으로 포인트 잃은 모든 분께 사죄하겠습니다. 가엽고 딱한 자로다. 계속 형 믿고 있는데 내 포인트만 가엽고 딱해졌어. 나 70포인트를 넘기지 못하고 있어. 복숭아를 보니 생각난 건데 딱수아파인가요? 물수아파인가요? 거의 뭐 교과서죠? 아 거여동 갓게 말러지 노인이님 5,000원 감사합니다.
눈표 치는 이 무지무지한 자들 진짜. 아니 나는 도저히 진짜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 슬프다 진짜. 역시 수박재배꾼 난 믿고 있었어. 나는 세상의 훌륭한 똥겜들을 굽어 살피는 깨우친 스트리머 도종이요. 불신자 녀석들 믿음이 부족해. 진짜 궁금한데 불신자가 어딨어? 정배는 김도는 허접이라는 믿음, 역대는 깨수 거라는 그 믿음으로 뭉친 사람들인데. 형 그게 최선이야. 그게 최선이야. 그게 최선이야. 그게 아니 그니까 나의 이 고도의 이 수읽기 테크닉 이 하나도 이해 못한다니까. 이 어? 이 수 알몬 녀석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못해. 해놓고 대차게 말아먹으면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하다. 도경, 항만하는 거 우리가 꿰뚫고 알 수 있으면 우리가 김도하지 왜 투수하겠어? 키키키키요. 게임이 아닌데 대체 어떤 수를 대는 거지? 와, 나 이거 완전 겜자스 아니냐? 겜자스? 응? 내 추억 와서 가지 마. 굿!
이 신앙이 부족한 자들이 너무 많았다. 아, 여우야 미안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것이 멋짐이라는 건가? 감사합니다. 수박 기술자 수박 달랑 하나 만들고 끝. 벌석이 쌓여가는 제 담낭을 보는 것 같아요. 진심을 보여주지 하며 옷을 벗기 시작하는데 자, 이렇게 수박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참 쉽죠? 여러분도 수박을 만들어 보세요. 비슷한 과일겜 이것저것 해보니 어떤 건 합칠 때 폭발이 심하지 않나? 어떤 건 왜 갑자기 세계를? 요거만 먹읍시다. 다른 방송들 봤는데 김돈님이 이 수박 게임 상당히 잘하시는 거였네요. 아, 그거 사람들이 이 나의 이 실력을 응?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응? 또 보여준다 내가 오늘 내 수박을 응? 이 응? 쉽게 만드는 법 이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본업는 저는 적신물에 코 박는 걸로 대체 가능할까요? 아 누군가는 알아야 하자님. 아 2,000원 감사합니다. 간다. 자 여러분 이 수박 게임 이 내 팁 알려줄게. 꿀팁 알려드릴게요.
꿀팁은 아니고 기본적인 건데, 그 일단 초반에 멜론 하나 만들 때까지는 졸라게 한쪽에다가 키워야 됩니다. 그냥 졸라게 그냥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딱 한 군데 정해가지고 그쪽 존나 키워야 돼 그냥. 자 봐봐, 이 사과를 그냥 멜론 만든다는 각오를 다지고 그냥 해야 돼. 응? 그냥 이 약물고 그냥 한쪽에 몰아 넣어야 돼요. 그게 일단 초반의 핵심입니다. 그 초반의 핵심, 이 약물고 한쪽에 몰아 넣어라. 자신감 붙었나 본데 이번에 한번 실패.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 포도를 넣어서 합치는 거보다 이쪽이 좀 더 커질 때까지, 이 가운데가 좀 메워질 때까지 이 포도를 이쪽에 킵해 놓는 게 좋지만 미끄러졌죠.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 끝에 이렇게, 자 이렇게 올려주고, 자 오른쪽에 뭉칠 거예요. 오른쪽에 뭉칠 거니까 오른쪽 계속 집중해서 공격해 줍니다. 오른쪽을 계속 공격해 주고, 자 오른쪽으로 계속 저 배를 오른쪽에 이제 쏠려 있는 멜론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짜자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짜자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짜자리는 왼쪽으로. 그리고 지금도 다음 지금 과일이 저 뭐지, 귤? 저게 뭐야, 뭐 천혜향이야? 하여튼 뭐 저 귤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를, 저 귤을 여기다 합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 오렌지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오른쪽 지금 키워야 되니까 지금 여기 합쳐가지고 뭐 어쩔 건데, 저 오른쪽 이거 배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여기다 넣는, 여기다 합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다 이렇게 뭉쳐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 약물고 진짜 오른쪽 저거를 멜론까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팁 알려드립니다. 형 지금 위스키 석잔 정도 마신 거 아니죠? 아 지금 입만 됐어요, 입만.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지금 요 감을 지금 이걸로 합치는 거 하수입니다. 여기서는 이 감을 이렇게 킵해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지금 저 체리 나중에 저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저 체리를 하나 집어넣을 수 있을 그 기회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여기다 이거 킵을 해놓는 거야.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사과 만들어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 미끄러진 건 어쩔 수 없어. 자 이러면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냥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멜론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저 배가 지금 사과보다 한 단계 더 높으니까 그냥 저 체리 하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왼쪽에 해도 됩니다. 이러면 그럼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왼쪽에 이제 몰기로 했으면은 왼쪽에다 심는 거야. 왼쪽에 심는 거야. 이 포도도 이거랑 합치지 마. 그냥 왼쪽에 심어. 그냥 왼쪽에 심어. 왼쪽에 이거 포도 키워서 이거랑 합쳐. 자 보시죠. 자 이 귤 어디다 놓는 게 맞겠어요? 이 귤을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절대 여기 놓지 마세요. 저 포도 키워가지고 이 감이랑 합쳐야 됩니다. 이게 좀 어그러지는 한이 있어도 오른쪽에, 그냥 오른쪽에 놔. 자, 이 포도 귤 만들고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 뭉쳐놓고 자, 이 귤 감이랑 합쳐지고 사과로 변합니다. 이렇게 뭐 합쳐질 거예요. 이제 합쳐질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섣부르게 행동하지 마. 어차피 감 합쳐야 되니까 이 감 튀기면서 이쪽에 놓게. 이렇게 이러면 아 실패. 이건 어쩔 수 없고, 회사 이거 사소해. 어차피 사과 만들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저 사과를 저 배로 만들면 돼요. 끝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도 지금 이 귤을 여기 합칠 생각 하지 마. 그냥 여기다 넣어서 이 귤 키워가지고 사과랑 합쳐가지고 배랑 합쳐가지고 지금 이 살구랑 이 복숭아랑 합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그 오른쪽에 섣불리 집어넣는 거 좋지 않아요. 이거도 이거를 합칠 생각하지 마. 그냥 여기다 떨궈야 돼. 왠지 아세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못 넣으니까 왼쪽에 가운데 넣는 게 맞아요. 이거는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는
지금 다음이 이제 귤이 나와서 여기다 넣을 수 있으니까 포도를 그냥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감 만들어주고 이 감 사과 만들어서 지금 합쳐가지고 배랑 뭉쳐가지고 지금 파인애플 만들어야 돼요. 미끄러졌어. 어쩔 수 없어. 이게 실수했어. 자 이렇게 그러니까 키울 생각을 한다는 거를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걸 어차피 넣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내가 키운다는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파인애플 됐죠. 그리고 당황하지 마. 당황하면 안 돼. 그리고 이 딸기는 이렇게 약간 작은 쪽이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감이 지금 제일 작잖아 이 중에서. 포도에 놓지 말고 여기 딱 끼워놔 일단. 그리고 이 포도는 일단 키워놓긴 해야 돼. 왜냐하면 저거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요 배를 만들어가지고 요 배랑 합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어놔야 돼요. 딸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넣고 이것도 일로 넣지 마세요. 넣어도 되긴 하는데 지금 이쪽에 사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쪽에. 그리고 이 포도. 포도 어디다 놓지? 그냥 여기다 놔. 왜냐면은 어차피 포도 두 개 합치면은 지금 이 귤이랑 합쳐지잖아.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다 놔도 돼. 근데 여기다 놓으면 오른쪽으로 흘러내리니까 일단은 이쪽으로 킵. 이쪽으로 키. 그리고 체리. 체리도 그냥 여기다 그냥 짜잘이 놔 그냥. 귤 놔 여기다 놔. 감 나왔죠? 감 여기다 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사과 두 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사과랑 이 사과 무리하게 이거 굴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 더 만들면 돼. 이 사과를 그냥 배로 만드는 것도 최고의 선택이야. 고민하지 마. 이렇게 하고. 수박 기술자? 그럼 당신이 우장. 여기서는 지금 이거 위에서 여기다 쑤셔 넣지 마. 그냥 여기다 그냥 놔. 그냥 이거 키워 그냥. 그럼 돼. 여기 이게 좀 지금 애매한데 이 감, 이 감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를 잘못하면 안 돼. 여기다 놔봤자 어차피 일로 흘러내리니까 여긴 아니고. 그러면은 오른쪽에 사과 두 개 만들어서 그냥 저 배 아래쪽에 있는 배랑 합치는 게 베스트예요. 이렇게 오늘 분산 투자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습니다. 분산 그리고 이 귤 빼내서 안 빠지죠.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과감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때로는 과감하게 이렇게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이대로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 형 어색해서 하는 거지. 생각만 잘하면 돼요. 생각만. 이것도 지금 되게 고수 플레이인데 여러분 이거 고수 플레이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아 이 과감한 플레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니까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안 되니까. 이게 원래 고수 플레이 함부로 따라하면은 그 뱁새가 이제 그 황새 가랑이 찢어지거든요. 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이것도 이제 고수 플레이인데 못해 못해 못하니까 따라하지 마요. 못해 못해. 이렇게 고수플레이. 뱁새가 황새 가랑이 찢는다 디귿. 너무 고수플레이. 형 망한 것 같은데. 아 아니야 보세요 이제 드르륵 하면서 이제 바로 멜론 탄생. 아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진짜. 아, 지리지 마 진짜. 살짝 지렸죠? 살짝 지렸지. 교수님 좆된 것 같습니다. 아니 좆되지 않았어요.
느껴지세요? 지금? 이 클라스 느껴지세요? 이요? 이 클라스 느껴져? 느껴져요? 아 느껴져? 느껴져? 클라스? 아 이게 클라스야. 이게 클라스야.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 다 되니까 당황하지 마. 다 돼. 아, 다 되니까 놀라지 마. 다 돼. 아, 다 돼, 그냥. 다 되니까 아유 그 호소라 떨지 마. 다 되니까 다 돼. 자그마한 스트리머 김도야.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서 잘하는 것처럼 포장 오지게 해놨는데. 마지막에 사과 사출돼서 난립으로 스쳤으면 좋겠다. 좋됐다. 여러분들은 이번 배팅에 무슨 기업을 거셨고 며칠 전 김도의 외계인 기업을 혹시 거셨나요? 아 운이 안 좋았어요. 이게 원래 그 과일 뽑기 운이 되게 중요한 게임이거든요. 이거 약간 운빨 게임이어가지고 그 과일 잘 뽑아야 돼요. 예. 과일을 못 뽑으면은 안 돼. 원래 운빨이라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요새 다대포 핫하더라. 아, 이거 이거 운빨 게임이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운빨이라. 운빨이라. 아 스피드런 간다 지금 그냥. 네, 보여줄게 스피드. 스피드 느껴지십니까? 거의 그냥 이게 뭐 숙련 됐지 그냥. 공사가 다 많아요. 거짓말하지 마. 감사합니다. 아, 네 핑크조아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도랜드 쇼츠에 있는 커비껌 그거 보고 귀여워서 택배로 8박스 다 사버렸어요. 역시 김도. 커비껌이 뭐지? 그 뭐였더라? 아 감사합니다. 수박 만들기 한타 강사 김마즈 피벌 선생님. 수박 만드셨을 때 세레머니로 수박빵. 아, 아, 그 별의 컵이 그거 말한 거구나. 역시 형이야.
형은 깰 수 있었는데 운따위가 형을 발목 잡아서 못 깬 거고. 아, 그러니까 아, 운빨 있어. 솔직히 운빨 있지. 아, 당연히 이런 게임 운빨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수박 두 개 만드는 것까지는 과일 순서 운빨 엄청 중요한 게 맞긴 해. 아, 그러니까 이거 운빨 중요하다니까. 아,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 아, 이거 그냥 뭐 이거는 이건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그냥 이거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그냥 인정이지. 이건 인정.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 미안한데. 그러니까 방금 이 판단, 이 포도 여기 넣고 귤 여기 넣는 판단, 이거는 하수는 못해. 고수만 할 수 있어. 이거는 이런 판단 이거지. 이상 3000점이 아닌 수박을 만드냐 마냐 로 배팅을 여는 실력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아, 진짜 냄새 난다. 냄새 나. 어? 이 수알몬 냄새 난다. 냄새. 수알몬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내가 이기면 갓겜, 운 없어서 못 깨면 똥망겜. 오, 이거 완전 핫소스 통 아니냐? 아유, 수알몬 냄새.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냥. 에휴, 진짜. 아. 진짜 클래스 차이 때문에 내가 여기 못 있겠다 진짜. 응? 수박 만드는 건 에펙 인상. 내 클래스 차이 때문에 여기 못 있겠다 내 진짜. 아, 진짜 이 클래스 차이 느껴지냐? 어, 이거 느껴지지 그냥. 아휴. 아, 근데 이거 좀 난감한데? 김도개보 태세상에서 어떡하지? 이건 좀 난감한데? 아니 못해 못해. 오, 굿. 무난하다. 무난해. 3000점 아래는 인정하지 않는다. 3000점을 찍고 다시 오도록. 뭐라고 했어요? 왜 저래 혼자 어머머. 아, 뭐라 안 했어요. 그냥 좀 수알못들 있는 것 같아서. 아, 좀 수알못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체리 때문에, 딸기 때문에 진다. 운수 차이, 운수 차이. 게임에 그렇게 자존심 세워 불쌍해. 아니 근데 뭐 자존심 세웠어? 아니야. 이런 게임 뭐 자존심을 세워. 아니 뭐 자존심 세울 게 뭐가 있다고. 응? 없잖아. 누가 3000점 찍는 걸 기다린 지 46년째라고 알리세요. 아씨, 나 클래스가 이게 숨길 수가 없네. 아이, 클래스를 숨길 수가 없다 이거. 아, 미안하다. 나 이 클래스를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방금 이런 판단을 니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야. 잼도 잘했어? 아 잠깐만 아 이거 족대는 각인데 잠깐만 이거 그닥 갈 생각이 없는 길이라서 아니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우하단에 있는 배가 고립되었죠. 즉 오른쪽에 거대한 쓰레기탑이 생겼다는 의미. 이번에는 얼마나 추하게 변명할지 기대되면 개추 일단 나부터 끝. 형 그냥 울어도 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난 오늘부터 김도를 목미라고 불러야지. 아줌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현황 정돈 해야 하지 않겠어? 아, 잘 있어봐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 나는 김도를 4년 반 넘게 구독하였다 하지만 내게 있는 포인트는 1465점뿐이다 배팅 하지마 수박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스트리머 김도씨께서는 수박 두 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게임을 수박 만드는 게임 이 제일 큰 게 수박이라 수박 게임이지 점수 쌓는 게임이에요 아 저도 알아요 형 오늘은 마지니플 보러 안 올 거야? 실시간 렌더링인가요? 우와 진짜 수박 만들었네 김도영 어쩜 유수해도 나오고 세상이다 형을 울어러 보겠다 나는 엄두도 못 수박 주머니 여러분은 현재 실시간으로 즉음을 느끼고 있는 김도님을 보고 계십니다. 그놈의 오렌지병이 뭐길래
왜 그러지? 미친 부리고 있지 않냐? 아 있어봐, 나 지금 극도에 집중해야 되니까 조용히 해봐. 왜 얼굴이 사과색이 되시는 건가요? 아이씨, 3000점 각이었는데. 에이. 에이. 성공. 아, 한 번 더 보여줄까? 어? 내 수박 한 번 더 보여줄게. 어? 다들 기대해. 내 한 번 더 보여줄게.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와 수박, 와 수박, 수박. 아 보고 배우세요 그냥. 보고 배우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수박 한 개는 너무 적소. 두 개로 합시다. 아, 네 한박 웃음 짓기님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거의 경지에 달았다. 와 미쳤다 그냥. 미쳤네 그냥. 수박 수박 그 자체야 그냥. 누가 어, 이 실력을 부정한단 말인가? 어? 좆된 거 같은데 어? 누가 이 실력을 아니지? 그치? 부정할 수 있겠냔 말이야. 응? 이게 실력이지. 이게 실력. 이게 수박이지. 여쭤보건데 이 게임 수박 하나 만들면 다 되는 거였나요? 1시간 만에 해서 반응이 없는데. 아 진짜 돌았다 돌았다 돌았어. 아 크레이시 크레이시 오마이갓.
정보 이 게임은 2023년 10월 기준으로 최고 점수는 9700점에 천만 고래츠님이 계시고 3000점 이하는 안 쳐준다. 그래 그래 니들 그래 어떻게 맵판 오른쪽 아래에 쓰레기가 쌓이지? 수박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모르는 것의 시발점은 누군가 고뇌로 다른 사람보다 형이 잘한다는 고뇌를 해서 생긴 일이다. 누가 그랬어? 야 그건 하지마. 아 근데 그건 진짜 하지마. 그딴 거 하지마. 비교 같은 건 원래 하면 안 돼. 저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거 하지마. 우리 도사랑 협회는 김도희 수박 맹글기 실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3000점은 못할걸? 그래요. 제가 아는 스트리머 중에 이태키라고 있는데 김도님보다 잘해요. 아 예. 이거 과일들 표정이요. 지금 당장님 비웃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잠깐만. 나도 3000점 도전하다가 포기하고 사펑편 다음 사이버 사이코 놀이함. 김도는 신스감별 놀이 할까? 수박은 두 개입니다. 두 개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형, 어떤 사람들이 수박 게임 3000점 못 넘으면 호족보족이래. 형도 혹시 호족보족이야? 아, 조용히 봐. 지금 중요한 부분이야. 볼 때마다 내 방 쓰레기통 같지. 뭔가 들어갈 것 같아서 푹푹 누르면 속에서 올라와서 뚜껑 열려. 김도님 수박 게임 하다가 정신 나가서 또 게이밍 슈트 위에 수박 게임 두 개 그려올 것 같은 마지피플. 이게 수박이야 김도야. 아시. 혹시 수박사님을 아세요? 대충 긴박한 순간에 나오는 그금 따라라 딴딴 따라라 딴딴 따라라 딴딴 따라라 딴딴 따라라 딴딴. 김도 아웃. 이야 파인애플이랑 포도바라 개파게 꼬이네. 과일이 꿀밭게 하잖아. 초파리 가져온나?
좋았다. 넌 지나갈 수 없다. 아, 이게 빌드업이 참 중요한데요. 네? 결국은 이 짜자리들에 의해서 이 망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 이 짜자리들을 조심해야 된다. 기술자, 기술자. 이 항상 기술자, 짜자리들을 조심해라.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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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 김도님, 우리 집 벨로시 래퍼가 많이 아픈데 소박 두 개 합치는 게 꼭 보고 싶대요. 난 형 믿어요. 화이팅. 알겠습니다. 아니 김도, 분명 시작하기 전에 수박 하나 더 만들 수 있다고 말했었잖아. 다 역배들을 기만한 거였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1400점. 근데 뭐 클라스는 어디 가지 않는다. 걸어서 또 영정이 되었어요. 내가 걸면 다 털리네. 클라스는 어디 가지 않는다. 내 포인트도 못 지킨 남자는 저랑 어울릴 수 없어요. 불변의 클라스. 지금 유튜브를 틀었는데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방금 그 모습이 계속될 거라는 말이죠. 어째서 나의 실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것이 실력인 것인데. 어디 안 갔는데 옆에 포인트는 어디로 갔어? 어리석은 자들. 형 그냥 수박 비키니 사와서 수박 두 개라고 하자. 아 진짜 이 수준 차이 나서 못 놀겠다 진짜. 그래도 행복해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각견이 맞네요. 와 과일 탕으로 먹고 싶다. 근데 김도의 탕으로도 맛있다. 이미 외계인들한테 소문났다. 사랑했던 것이다.
만한 크기 두 개가 더 좋긴 해. 아니, 저기 가운데 배를 낀 장벽은 왜 세운 거냐고? 보아라,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다. 수준 차이 어쩌고 소리하지 말고 제발 수박 하나라도 만들어봐 좀. 진짜 어휴. 아, 아까 만들었잖아. 왜 또 뭘 대대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나 이거 물리에서 봤음. 이게 또 힘의 평형인가 뭔가는 그거죠. 이 게임에 적용되는 법칙은 내방 쓰레기통입니다. 공간은 남는데 밀어 넣으면 자꾸 치솟아오르죠. 조용해. 이 방은 이응계응으로 어그로 끄는 게 일론밖에 없어서 좋은 듯. 오케이. 좋아. 지금 하이스코어 지금 리셋됐어 지금. 어째서 나의 실력을 믿지 못하는 거지? 어, 지금 하이스코어 리셋됐어 지금. 못 놀겠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옆에 당신들의 지옥 내가 흡수하겠다. 점도 못 넘는 꼬죽꼬죽. 어? 이 형 이번에도 못 깼나 보네? 형이 실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옆에 발을 담글 뻔했는데 찰나의 판단으로 살아서 고마워. 머릿속에 나오면 오고곡 노오타 간다 밖에 없다. 아니 자기가 김도라는 사람인데 수박을 만들었대. 이제 처음 하는 건가 봐.
아버님 수박을 못 만드시는 것 같아서 꿀팁 드릴게요. 멜론 두 개를 합치면 수박이 된답니다. 알겠죠? 거의 뭐 무화의 경지죠? 정보? 김도는 연속으로 수박 역배를 터뜨려 신뢰가 생긴 시청자들을 단 한 판만에 배신하고 말았다. 이것이 타게임 물리엔진 세대 버전 누가 안 만들어주려나? 만들어주면 김도가 즉시 할 것 같은데 니은키키요. 평도 늦기 전에 녹방 틀어놓고 마트 가서 수박 하나 사오자 아무도 모를 거야. 뭐야? 김도 형 그렇게 으스대더니 여태까지 운빨이었잖아. 오이 오이 키키키. 야 이거 완전 겜자스 아니냐? 겜자스? 어? 형 괴로운 게 아니라 재밌고 귀여운 게임이잖아요. 표정 웃으면서 하죠. 하하하. 가야 진짜. 아니 엇거라고. 아유 말이 되는지. 아유 엇거라고 진짜. 아, 나 저 표정 감정 알아. 분명 우리나 기대일 거야. 이씨, 뭐 말이 되는. 와 공포 게임 특집인가요? 아 반갑습니다. 나는 매 판마다 후회를 한다. 왜 어째서 정배에 더 포인트를 쓰지 않았느냐고. 이번에 25만 간다. 형 에픽할 땐 정배로 4만씩 걸리던 게 지금은 20만씩 걸려 너무 좋다. 못 만드는 이유를 아시나요? 이유는 김도는 씨없는 수박이기 때문입니다. 한글날 대기방인가요?
18,000 포인트 부지였는데 탈락이 늘어났네요. 이대로 역대 빨아먹으면 100만도 싹 가네. 으아! 특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 저 플레이를 보고도 역대의 걸단이 더 걸어서 배율 좀 높여줘. 역사 시간인가요? 오늘은 삼국지네요. 난 포인트를 잃은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다. 바보 같은 딱복충 녀석들. 물랑 복숭아면 유도리 있게 몰라져서 바로 합체하는데. 수박 만드는 거 도대체 언제 보여주실 건가요? 수박 만들 자신이 있으시다면 미친 새끼를 외쳐 주십시오. 수박의 미친 새끼. 김도가 이태기를 업가하고 이태기가 김도를 업가하는 방송 여러분들은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느꼈음. 이 사람 보러 수박 만드는 거였음. 반박 안 받음 끝. 태키가 힘을 숨김. 가 맛있다니까 만들지만 말고 해. 삼촌 비켜봐, 내가 하는 게 더 잘하겠어. 쓸데없는 짓거리 그만하시고 가서 설탕이나 녹이십시오. 탕으로 만들게.
야! 생각을 해, 택기야. 생각을 해. 어? 다 깨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바보야 너? 상태가 정확하게 온내함의 보물이 꼭대기야. 지금 뭐 네가 게임을 잘하는 줄 알아? 개못하면서 지금 뭐 잘하는 척 하고 있어 지금. 어? 진짜 도저 사투루에 수박 점점 미쳤다. 계속 윤을 의심하는 퍼포먼스 어? 보여주네. 쇼하지 마. 김도 선수 타석에 들어섰는데요. 쳤습니다. 좌측 담장, 좌측 담장. 넘어 넘어 갑니다. 쇼하지 마 진짜. 개못하면서. 김도님 일본어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오른쪽 위에 있는 파일이 다음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배팅문 안 열었어요.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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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아, 이 배팅이 식기 전에 수박을 만들겠소. 사장님 탑으로 가게 문 좀 열어주세요.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형, 형, 형. 국가 공인 수박재배 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예명 김도 본명 이태기 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호 김도님, 이 게임은 상자에 과일 많이 담는 게임이 아니랍니다. 분산 투자에서 망하고 맨날 분산 투자에서 망하고 맨날 분산 투자에서 망하고 맨날 분산 투자에서 망하고 그래도 믿어. 따뜻한 수박 오야 간다 간다. 아, 좋다. 형 이거 큰 과일 사이에 작은 과일을 넣는 게임 아닌데. 여기 통귤탕으로 하나랑 딸기탕으로 하나랑 애플 보드탕으로 하나랑 파인애플탕으로 하나랑 체리탕으로 하나랑. 누가 태피한테 머리 쓰는 게임 추천했냐? 타이머 켜라. 아니 김 사장님 동네에 과일 채소 가게는 여기밖에 없는데 대체 수박 언제 들어오냐고요? 오늘의 꿀팁 멜론 뮤직 유저 두 명을 합체시키면 수박바가 된다. 나는 정배에도 역배에도 걸지 않았다. 이 게임은 나도 운빨이 있으면 수박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때문에 낀다 딸기 때문에 꼈다 과일 차이 과일 차이. 형 아무리 해도 8시 10벌건 사과가 안 없어지네요.
파인애플, 우파인애플, 중립국으로 보내주시오. 중립포도. 수박 두 개는 운의 요소가 중요하지만 한 개는 순수 실력으로 싹다능이다. 고로 김도는 허접이라 안 되는 거다. 아! 이거 실패하면 넌 진짜 쓰레기야 이 새끼. 이건 절대 실패해선 안 돼. 여러분, 김도는 지금 딥러닝 기술로 학습 중입니다. 그러니까 운빨로 몇 번 성공한 수법을 계속 시도하는 중인 거죠. 이걸 실패선 안 돼. 이걸 실패선 안 돼. 그래. 그런 판단 좋아. 원숭이에게 타자기를 줘서 그걸 두들기게 한다면 언젠가는 모든 책과 동일한 내용을 쓸 수 있다고 한다. 아니야, 나 쓰레기 되지 않아. 이거 수박이야. 이거 진짜 리얼 수박이야. 이거 자 택기야, 생각해봐. 응? 너 오른쪽 위에 이걸 못 만드는 게 김도라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감 하나만 만들면 돼. 어? 형, 클라스는 영원하다며? 아! 옆에 건네 포인트는 영원하지 않아. 아니야. 어, 그렇지. 안 돼. 중량. 사이다 큰 통으로 냅다 부은 다음 얼음 파인애플 내려가줘. 파인애플 응기. 파인애플 가라. 파인애플. 아니야. 중량만 주면 돼. 가라. 시바라. 아, 클라스. 이 형 수박 만들 때마다 헌파부금이랑 개인부금 겹치는 것들을 때마다 개꼴 봤네. 클라스. 오뎅 아끼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멋져 아저씨. 아, 고맙습니다.
과일을 자유자재로 바꿔 싸우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오 뭐야. 수박을 만드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마 남배팅은 했어. 왜 믿냐고? 이러니까 미츠크. 난 이게 이렇게까지 처절한 게임인 줄 몰랐어. 파인애플 날아가라. 추악한 과일 쓰레기들의 기억과 함께. 거짓말하지마! 아주 당장 냉장고 수박 주먹으로 명치 부숴버리러 간다. 그 수박 만들 때마다 덤사 부금 트는 거 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꽉 눌러서 안 되나 이거? 어? 꽉 눌러서 안 되나 이거? 3000점 배팅 열어 왜 계속 과일 이상 가족을 만드나요? 아, 2900점. 아, 이 마의 100점, 마의 3000점은 좀 힘들구만. 그래도 하이스코어 갱신했다. 오늘 여기까지. 아, 좀 판단 잘했으면 3000점 초과했는데. 판단 아쉬웠다. 아니 근데 이거 그 진짜 이거 뽑기 운도 있어야 돼. 응? 과일 뽑기 운이 있으면은 더 갈 수 있다.